아이고, 아이고, 아유 한 모대, 아유 한 모대. 아 여기 한번 걸어줘, 윤주야 한번 걸어줘, 여기 한번 걸어줘, 윤주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정말 그 골반을 움직이는 워킹을 하는 건데. 네트로버죠. 그래, 이게 어떤 자, 거냐면 오케이. 이게 어떤 자. 거냐면 다리를 한쪽을 뻗으면서 골반을 같이 옆으로 해줘. 아, 그 당시엔 그래. 그렇죠. 또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아니 거짓말 이런 워킹이 어딨어. 야. 이게 연속 동작이 된다고 이게? 뭐, 우리 놀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반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이렇게. 앉자. 이게 된다고 이게? 야. 아니 끝난 거예요. 오프닝 끝났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 1년 전부터 섭외를 했어요. 그렇지. 우리 제작진이 그러면 네. 그렇게 섭외하는데 왜 그동안 안 나오고. 일단은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에 약해요. 아하. 아닌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문제를 잘 못 푸는데요. 못 푸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답이 있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답이 있는 게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답이 없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따지면 사실화보다 추상화가 좋아. 자기 해석이 가능한. 그쵸. 아하. 그리고 나는 과학보다 예술이 좋아.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애를 낳고도 몸매를 더 그래 너 몸이 더 예뻐졌어. 아니, 그 전보다 더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이제 거짓말 아니고 네. 진짜로 갈수록 예뻐진다. 아니 얘 그 화보 그 화보 찍은 거 봤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어 그거? 그럼 그게 몸이 어떻게 그게 출산 후야? 출산 후지. 아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진짜로 윤주도 갈수록 예뻐져. 아니 일단은 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뭐 아이를 낳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떤 한 사람으로서 또 여자로서 그 계속 좀 그 엣지를 잃고 싶지 않을까. 멋진 말이다. 네, 엣지를 잃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제 출산 후에는 진짜 독하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도 하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죠. 만약 하루 식단을 보면 어떻게 봐? 그러니까 제가 출산 후에는 한 6개월간 1000칼로리만 먹었어요, 하루에. 그러면 완전 적게 먹는 건데, 천이면 그거만. 권장량의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공깃밥 하나가 300칼로리니까. 한 끼에 1000칼로리.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을. 3분의 1씩 먹고, 반찬 조금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좋은 단백질 유와, 정말 이런 데에서 잘 골라서. 골라서 딱 1000칼로리만 한 6개월 정도를. 예를 들면 유산소는 저기요. 집중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유산소는 저기요.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너무 쪼물어보면서 담이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잠깐 이걸 한번더 보니까. 야 진짜. 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너 워낙 우리 윤주 씨가 직업이 많아요. 아 무슨 직업이. 다방면에 재주가 네. 너무 많아. 팔방미. 음반 냈지. 음반도 냈지. 그러니까 모델은 뭐 다 찍었고. 배우 배우. 책 썼지. 그다음에 배우 이번에 배우. 영화도 찍었어. 그래. 그 문소리 감독님이랑. 그 이번에 제작. 아니 원래 그 뭐지. 그래 그,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아닌데. 베테랑. 베테랑. 봉 미스 봉. 아 베테랑이 나왔었나? 베테랑이에요. 아니 그건 너무 공을 찬 거 아니에요? 미스공이잖아. 미스공이가. 아 맞아. 베테랑 나왔구나. 야 이 새끼야! 이 10년간 나 천만 배우예요. 맞아. 아니 맞아. 진짜 다방면에 진짜 재능이 있다. 다 잘한다. 아니 워낙에 여러 가지 나오니까. MC에 그 영화 프로그램도 MC. 가수에 뭐 영화에. 이거 엄마 엄마까지 역할, 엄마 역할까지. 엄마? 엄마까지 역할, 엄마 역할까지. 로사 엄마. 리사니? 아니 우리 안 되겠네. 의심분들이 하나씩 빠지니 왜 오늘 아니 우리 안 되겠다. 의심분들이 정신이다. 여기서 워낙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 막 비죽박죽이야 우리가. 아니 여기 농사, 뭐 극한 직업, 뭐 리사니. 야 그러니까 얼굴 좀 비춰. 네? 이제 얼굴 좀 비추라고. 네?
간단하네.